도시를 버리고 매일 지리산에 오른 지 벌써 3년째. 살아남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그의 지리산 산행은 시작됐습니다. 제가 이제 10년 전에 직장암 3기 판정을 받아가지고 수술이 안 될 정도였으니까요. 그때 당시 한 17년 전에 저희 큰형님이 위암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온갖 치료를 다 해도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나도 불가능하리라고 보고 수술을 포기하고 산속으로 들어간 거죠. 먼지처럼 작았던 희망은 기적이 됐습니다. 수술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몸이 회복되었고 위중했던 염증 수치도 정상이 됐습니다. 3년 전부터는 아예 병원도 끊었습니다. 무역 일을 하면서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았던 지석일 씨. 매일매일이 스트레스와의 전쟁이었습니다. 걷는 것 자체를 싫어했죠. 도시에서 삶이 집에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 운전하고 또 회사에 가서 다시 그 지하 주차장에 차 대놓고 사무실에 올라가는 거 하루에 뭐 한 500m도 안 걸었던 것 같아요. 아마 암에 안 걸렸으면 지리산에 와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산을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이제 산 매니아가 됐고. 극적인 이 사연은 다른 암 환자에게도 새로운 희망이 되었습니다. 2012년 식도암과 위암 판정을 받은 박태훈 씨. 그 역시 살고 싶다는 의지와 배낭 하나만 짊어진 채 지리산을 찾았습니다. 네, 저는 정비공장에 있었어요. 아무래도 매연 안 좋은 공기도 많이 마시고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병을 얻지 않았냐고 생각합니다. 도시에 있을 때보다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우선 스트레스가 없고 첫째 좋은 공기 마시면서 아침에 쭉 같이 지인들하고 운동도 하면서 생활하니까 내가 봐도 많이 좋아진다고 지금 피부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된 것 같습니다. 한 고비 한 고비 가파른 산길을 올 때마다 삶에 대한 애착도 더 강해졌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생명의 기운을 뿜어내는 지리산. 그래서 이 산이 좋습니다. 800년 동안 이 비탈길에서 이게 버틴다는 게 대단한 게 구름도 누워갈 정도로 험한 비탈길에서 장장 500년을 버텨온 천년성. 그리고 벼랑 끝에서 지리산을 만난 그들은 그렇게 닮아 있습니다. 정신없이 바쁘게 살았던 기억도 뒤늦은 후회도 이곳에 모두 내려놓고 갑니다. 지리산 북쪽 기슭에 위치한 남원 달얼음 마을에 그들의 보금자리가 있습니다. 사람은 심고 자연은 가꾸고 열매도 탐스레 익어갑니다. 산에서 내려온 지석일 씨, 그도 부지런히 점심을 준비합니다. 산골 청정 밥상의 단골 메뉴는 역시 된장찌개입니다. 된장 넣은 거죠? 아, 맛있다. 된장 넣었어? 마을 어르신이 매실액을 듬뿍 넣어 만들었다는 고추장. 지리산이 키운 채소도 밥상에 오릅니다. 산에 살면 먹는 것도 참 소박해집니다. 원래 이렇게 드세요? 예. 뭐 점심하고 저녁은 주로 이런 스타일로 먹죠. 서울에서도 예전에 아프시기 전에도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그러진 않았죠. 보기에는 좀 간소해도 이것이야말로 건강한 밥상.
무엇을 먹어도 싱싱하니 별다른 반찬은 없어도 맛만 좋습니다. 자연과 더불어 산다는 건 바로 이런 게 아닐까요? 산들산들 가을바람 맞으며 이곳에 사는 것만도 행복합니다. 틈만 나면 독서 산내경에 빠진다는 지석일씨. 암과의 싸움에서 이기겠다는 그의 의지는 이 책장에도 빼곡합니다. 암 관련한 책들이 한 몇 권 정도 있으세요? 여기 현재 있는 건 한 150여 권 있고요. 제가 그동안 10년 동안 봤던 책이 한 700여 권인데 보고 나서 이제 암환자들한테 좋은 거는 이제 주기도 하고 빌려가기도 하고. 그 열정으로 몇 해 전에는 건강식이요법사 자격증도 땄습니다. 암을 만난 뒤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죠. 비록 서울에 있는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야 하지만 이제 산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해가 지고 다시 해가 뜨는 지리산. 산 사람이 되고 나면 이른 아침 절로 눈이 떠진답니다. 오전 6시 벌써 아침 식사를 준비하네요. 두유에 바나나 한 개, 여기에 바다의 나물이라 불리는 함초가루와 매실액 그리고 감식초까지 넣으면 그만의 특별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는 매일 아침을 이렇게 연다는군요. 5대 영양소가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또 산에 갈 때 포만감이 들지 않아서 영양은 충분히 공감하면서 그 산에 가서 힘들지도 않고 산행하게 아침 식사에 간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좋습니다. 산에 오를 때 비울수록 속이 편하다는 걸 올라본 사람은 알게 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지리산으로 향하는 이들. 산이 늘 똑같다면 얼마나 심심했을까요? 계절이 바뀌지 않았다면 얼마나 밋밋했을까요? 푸르렀다가 다시 붉어지고 어느덧 시간이 흐르면 이곳엔 또 흰눈이 덮이겠지요. 바람만 부어도 즐겁습니다. 저는 생명이라고 생각하죠. 지리산이. 지리산의 매개력이라면은 산세가 좋고요. 물이 좋고 또 규모가 방대하죠. 지루함이 없다는 거죠. 그럼 이제 다시 도시에 돌아갈 생각은 없으세요? 생각 전혀 없습니다. 아주 0%입니다. 그 끝을 알 수 없는 장엄한 산. 그 나무와 그 그늘. 우리는 모두 지리산에 신세를 지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느린 것에 익숙하고 산이 주는 작은 것에 만족하는 삶. 그런 사람들만 지리산에 살 수 있습니다.